문제풀이 감탄문 문제풀이 할 차례네요. 맞나요? 네. 오케이. 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였는데 일단 조사해오라고 한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뷰티가 뭐든가요? 아름다운. 그렇죠. 그러면 품사는? 명사. 명사 이름씨죠. 그럼 뷰티풀은 다들 알다시피 아름다운이고 그러면 얘는? 어떤 시고 뷰티풀리는 아름답게고 어찌시로 부사 됐습니까? 그러면 피스는 평화 명 안녕히 가세요. 피스풀은 평화로운 어떤 평화로운 형용사 어떤 시 피스풀리는 평화롭게 어찌시 부사죠. 어찌 됐습니까? 자 그럼 알맞은 걸 골라라. 그럼 1번 승빈아 뭐라고 하면 돼? How high the mountain is.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인 2번 안녕하세요. What nice friends they are. 계속해서 3번 지민. Okay. How peacefully she sleeps. 계속해서 승빈. How a wonderful garden this is. 그래서 지인 채점 4번 What a wonderful garden this is. 다 오케이 지민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how란 친구는 왜 how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하우를 하면 이제 뭐야 감탄하는 이유 속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감탄하는 이유 속에 명사가 없다고 생각한 거고 다른 친구들은 명사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쉽게 찾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감탄문이 아닌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뭐 wonderful garden this season인데 감탄문이 아닌 걸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This is a wonderful garden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what으로 시작해야 되겠어요? how으로 시작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what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주어 동사인 뭘 제외하고 this is를 제외하고 뭐가 보여요? garden이란 명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what a wonderful garden this is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해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ow high the mountain is 어떻구나? 정말 높구나. 누가 그 산이 됐습니까? 그래서 the mountain은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이거를 what으로 고른 친구들은 the mountain 있잖아요 이럽니다. 근데 얘는 뭡니까? 얘는 주어와 동사죠. 감탄문이 아닌 걸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The mountain is very high. 그렇죠. The mountain is high죠. The mountain is very high였죠. 그러니까 감탄하는 이유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는 얘밖에 없으니까 명사가 없으니까 how high it is고요. 그 다음에 what nice friends they are 하면 뭐예요? 정말 착한 친구들이구나. 누구는? 그들은. 그래서 주어 동사 they are를 제외하고 뭐가 보입니까? friends가 보이죠.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죠. what nice friends they are. 됐습니까?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따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How peacefully she sleeps의 뜻은 정말 평화롭게 누가 뭐 하는구나? 그녀가 자는구나. 정말 평화롭게 그녀가 자는구나 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주어 동사 she sleeps 빼고 peacefully 밖에 없으니까 how로 시작해야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 정말 뭐 정말 어떤 뭐구나 정말 멋진 정원이구나. 무엇은? This is는 이것은. 그래서 이거는 평소문 만들어 봤고 이것도 평소문 만들면 3번도 평소문 만들면 어떻게 된다? She sleeps peacefully. 됐습니까? 그녀가 평화롭게 잔다.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나서 명사가 있는 경우와 명사가 없는 경우로 이렇게 나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감탄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래서 it is very delicious의 뜻은 뭐였는데 그것은 매우 맛있다 인데 주어 동사 빼고 감탄하러 가면 very delicious가 앞으로 가겠죠.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로 시작할래? How delicious it is 하면 되겠죠.
대리와 같이 delicious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던 무슨 문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평서문에서 사용됐던 베리 같은 애들은 여기에서 사용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짧게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감탄한 느낌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How delicious it is. 정말 맛있군 그것은. 계속해서 2번 It is a very long bridge의 뜻이 뭐니까? 그것은 매우 긴 다리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it is 빼고 a very long bridge니까 뭐로 시작할래요? 그렇죠. 당연히 what으로 시작하죠. What long bridge it is. 바로 long bridge. 그래서 이번에는 깜짝 놀란 이유 속에 뭐가 보입니까? 명사인 bridge가 보이니까 what으로 시작해야죠. What a long bridge it is. 빨간색으로 하니까 안 보이네. 됐습니까? What a long bridge it is. 정말 긴 다리군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The exam was really difficult 의 뜻이 뭐고 그 시험은 그렇죠. 정말로 어려웠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인 the exam was를 빼고 뭐가 보입니까? really difficult가 보이죠. 그럼 뭐로 시작할래요? difficult the exam was 하면 되겠죠. how difficult. 정말 어려웠어. 그 시험은. 됐습니까? 이와 같이 계속해서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지금 빨간색 형광펜으로 명사를 찾아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You have really big eyes. 뜻이 뭐니까? 너는 정말 큰 눈을 갖고 있다. 그럼 주어동사 뭐고? You have고 그럼 남아있는 거 really big eyes 때문에 깜짝 놀랐으니까 뭐로 시작할래요? You have 하겠죠. What big eyes. 정말 큰 눈을 너는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빨간색 형광펜 eyes에 칠하고 what으로 시작하고 있죠. What big eyes you have. 정말 큰 눈을 너는 가지고 있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She dances very beautifully. 그녀가 뭐한다? 어찌? 매우 아름답게. 그녀가 매우 아름답게 춤춘다. 그럼 주어 동사는 뭐고? dances고 남아있는 거 beautifully 때문에 깜짝 놀랐으니까 뭐로 시작할래요? beautifully she dances. 됐습니까? 정말로 아름답게 beautifully 하게 she dances 하는구나. 그래서 이번엔 명사가 없습니다. 주어 동사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is a very honest boy. 그는 어떤 사람이다? 그는 매우 정직한 소년이다. 그러면 주어 동사 뭐 빼고? 빼고 a very honest boy 남았으니까 뭐로 시작할래요? What an honest boy he is 하겠죠.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왜 하필이면 honest일까 라고 얘기했죠. What an honest boy he is. 여기 어라고 쓴 사람은 눈치 더럽게 없네요. 됐습니까? 이번에는 빨간색 칠했죠.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가 있으니까 what으로 시작하고요. 이 경우에는 honest가 모음소리니까 an honest boy, what an honest boy he is. 여기에 an 써야 되는 것들 소리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썼고 boy 때문에 썼는데 뒤에 모음소리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an honest boy, what an honest boy he is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어떨 때 how를 쓰고 어떨 때 what을 쓰는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주어동사를 제외하고 주어동사를 제외하고 주어동사를 제외하고 주어동사를 제외하고 주어동사를 제외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How delicious it is. What a long bridge it is. How difficult it was. What big eyes you have. How beautifully she dances. What an honest boy he is.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나 같으면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내겠다. 그쵸? 됐습니까? 뭘 빼놨겠어? How랑 what이랑 빼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코끼리들은 정말 크구나. 일단 이 코끼리들은 정말 크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코끼리들은 정말 크다. 코끼리가 한 마리인 것 같아? 여러 마리인 것 같아? 그래서 these elephants are large. 뭐 very large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 안만 길어봤자 they are를 빼고 large 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러면 large가 강조받기 위해서 앞으로 갈 거고 large 앞에 뭐 써줄래요?
그렇죠. How larg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hey are 해주면 되겠죠. These elephants are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하, 그리고 반드시 느낌표 안 하면 틀립니다. How large? These elephants are. How large? They are. 됐습니까? 그것들 정말 커. How large they ar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은 정말 멋진 드레스이다 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평소문부터 이것은 정말 멋진 드레스다. This is a nice dress. 됐습니까? 그럼 주어 동사 뭐 빼고 This is 빼고 뭐 남았으니까 A nice dress 남았으니까 그래서 A nice dress 앞에 뭐 쓸래요? 그렇죠. 그래서 What a nice dress this is 하고 느낌표 하면 되겠죠. What a nice dress it is, this is. 그래서 How large they are 만들어봤고요. What a nice dress it is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주어 동사를 빼고 명사가 있으니까 what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브라이언 정말 게으른 소년이구나. 일단 lazy의 반대말은 뭐든가요? 그렇죠. diligent죠. diligent. diligent의 뜻은 뭐 뭐다? 그렇죠. diligent죠. diligent. 부지런한. lazy diligent. 오케이, 일단 평소문부터 먼저 만들어 봅니다. 브라이언은 게으르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라이언은 게으르다. Brian is lazy. 됐습니까? 그럼 주어 동사 뭐 빼고 is, he is 빼고 lazy만 남았죠? 그렇죠? 그럼 lazy를 너 때문에 깜짝 놀랐어 하면서 앞으로 보내주고요. 이 앞에 뭐 쓸래요? How lazy?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rian is 해주면 되겠죠. 이게 왜 what으로 시작합니까? 아! 그렇죠. 덜 썼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지 않도록 해야죠. 이거 그냥 Brian은 게으르다만 했네요. 그러면 Brian is a lazy boy 였네요. 그럼 Brian is a lazy boy 니까 다 바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렇죠. Brian is 빼고 얘가 앞으로 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a lazy boy, 아니 what a lazy boy Brian is. 됐습니까? Brian is 하고 물음표, 아 느낌표 하면 되겠죠. What a lazy boy. 그래서 주어 동사인 Brian is를 빼고 boy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what이 사용되었다라는 거. 그럼 선생님 지금 평소문 만드는 거 작문할 때 서술형 문제 할 때 계속해서 무슨 문부터 만들어 보고 있습니까? 평소문부터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디가 정말 빨리 달리는구나. 누가다? 주디가 뭐한다? runs 한다. 어찌? really fast.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 동사 빼고 뭐 남았으니까 really fast 남았으니까 really fast 앞으로 가면서 앞에는 뭐 쓸래요? how 쓰고 이렇게 길면 안 되니까 how fast 한 다음에 남아 있는 거 Judy run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how fast Judy runs 정말 빠르게 Judy가 달리는구나. 주어 동사 제외하고 이번에 명사가 없으니까 how로 시작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선택 의무문 문제 풀기. 그래서 선택 의무문에서 주의사항은 뭐에게 했냐? A or B 할 때 동사면 동사,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ing면 ing, 투주면 투두 또는 두, 부사면 부사 같은 급의 것이 와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is that a goat? is that a sheep? 저건 뭐니 하고 저것은 염소니 하고 저것은 양이니 합치면 저것은 염소입니까 아니면 양입니까 이 말이죠. 저것은 염소니 아니면 양이니. 그럼 저것은 염소니 아니면 양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그렇죠. is that a goat or a sheep? 이렇게 하면 되겠죠. is that a goat or a sheep? 됐습니까? or 앞에 뭐 있으니까 명사 있으니까 or 뒤에도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Can Sally ride a bike? Can Sally ride a horse? 그러면 일단 Can Sally ride a bike의 뜻은 Sally는 자전거 탈 줄 아니? 두 번째 문장은 Kelly는 말 탈 줄 아니? Sally는 자전거 탈 줄 아니 하고 Sally는 말 탈 줄 아니를 합치면 뭐가 돼요? Sally는 자전거 아니면 말 둘 중에 뭘 탈 줄 아니 말이죠. 셀리는 자전거 또는 말 해야 되겠네 순수상. 오케이, 셀리는 자전거 또는 말 탈 줄 아니 라는 문장 완성하면 뭐 하면 되겠다? Can Sally ride a bike or a horse? 하면 되겠죠. Can Sally ride a bike or a horse? 하면 되겠죠. 그래서 or 앞에 a bike 있으니까 or 뒤에 a bike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명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Do you go to school by bus? Do you go to school on foot? 그래서 너는 뭐하니? 학교 가니? 어떻게? 버스 타고 너는 학교 가니? 어떻게? 걸어서 그럼 이 두 문장 우리말로 합치면 너는 학교에 버스 타고 가니? 아니면 걸어서 가니? 그럼 너는 학교 가니? Do you go to school?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by bus or on foot 하면 되겠죠. 뛰고 듣고 그래서 전치사 덩어리 있으니까 여기도 전치사 덩어리가 있죠. 둘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건 똑같아. How에 대한 대답인 건 똑같죠. 이런 걸 보고 전치사 구라 합니다. 전치사 구가 있으니까 여기도 전치사 구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틀렸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id you play the piano? Did you play the violin? 너는 뭐 했니? 피아노 연주했니? 너는 바이올린 연주했니? 하나로 치면 너는 피아노 연주했니? 아니면 바이올린 연주했니? 이니까 한 문장 하면 Did you play the piano or the violin? 하면 되겠죠. Did you play the piano or the violi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or 앞에 the piano 있으니까 or 뒤에 the violin 같은 급의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 두 개를 합치면 너는 점심 먹었니? 하고 너는 숙제했니?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해브 런치 or do homework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or 앞에 뭐 있으니까 동사 덩어리 있으니까 여기도 동사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계속해서 명사만 or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사 동사가 or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건 did you 공통된 건 did you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걸 or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뭐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렸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진짜로 알겠어? 알겠단 말이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했으니까 알겠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그래서 뭐 네 삼촌은 키가 크니 아니면 작니 하고 싶어. Your uncle 안만 길어봤자 키니까 거기에 맞게 하면 어떻게 완성되겠다? Short 하면 되겠죠. Is your uncle? 오케이, short가 맞겠죠. Is your uncle tall or short? Is he tall or short?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고 yes, n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 하는데 여기다가 yes나 또는 no 이런 거 있는데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my uncle is tall 이라고 대답했네요. Is he tall or short? He's tal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뭐 했니? 주문했니? 아니면 피자를 주문했니?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저 O를 지우고 ID를 쓰겠죠. 그래서 뭐?
Did you order spaghetti or pizza? 하면 되겠죠. Did you order spaghetti or pizza? 그럼 내가 뭐 했다? 아이가 뭐 했다? 아이가 ordered 했다. 무엇을? Spaghetti. I ordered spaghetti. 네. 막 식당 가서 주문하고 한참 한 30분 지났는데 저 뭐야 직원이 와갖고 Did you order spaghetti or pizza? 이러면 정말 빡치겠죠, 그쵸? 그럼 그냥 나가야죠. 그냥 나갑니까? 했어요, 됐다. 다시는 안 온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너는 뭐와 뭐 중에서? 미트와 피쉬 중에서 무엇을 어느 것을 어찌 뭐하니 더 좋아하니 그러면 너는 어느 게 더 좋아? Which do you like better? Which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하면 되겠죠.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했네요. 그랬더니 I fish better 하면 되겠죠. I like fish better. I love fish better. 특이한 친구죠. 그렇죠. 무조건 고기지, 그치? 그치, 지민아? 무조건 고기지. 생선을 좋아해.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 가방은 너의 것이니 아니면 그녀의 것이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방은 너의 것이다부터 해볼까요? 이 가방은 너의 것이다? This bag is yours. 일단 이게 기본형이죠. 그러면 이 가방은 너의 것이니 아니면 그녀의 것이니 하고 싶으면 bag yours or hers 하면 되겠죠. Is this bag yours or h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 가방은 너의 것이니 아니면 그의 것이니 하고 싶으면 Is this bag yours or him? 힘이죠, 그쵸? His죠. Is this bag yours or his? 이거 왜 시켜보라 했냐면 그의도 히스고 그의 것도 히스다 이런 거 했었습니다. 소유권 관계 대명사라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mine에 해당되는 you의 형태는 yours 였죠. 그쵸? 개코도 모르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she, mine에 해당되는 she의 형태는 hers 였고 그 다음에 he의 형태는 his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지? we의 형태는 ours 였고요. 그 다음에 they의 형태는 theirs 였고요. 됐습니까? 뭐 남은 거 있나?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his만 my하고 형태 my, your, her, his, our, their 였죠. his만 소유격과 소유격 대명사 형태가 똑같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는지 힘 같은 소리 하고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몰랐다면 다시 정리하시구요.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기억력이 되게 오래 가죠. 이 중에 몰랐던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그들의 것, 나의 것, 너의 것, 그녀의 것, 그의 것, 우리들의 것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뭐와 뭐 중에 주스 or 우유 중에 무엇을 어느 것을 뭐하니 원하니. 그럼 문장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which로 시작하겠죠. which do you want? juice 셀 수 있어 없어? milk 셀 수 있어 없어? which do you want? juice or milk? 이렇게 쓰면 되죠. Which do you want? Juice or milk? Which를 do you want? 아니 juice니 or milk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가 의문문에 대해서는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니요 다 안 했는데요. 선생님 이거까지 같이 우리
자, 그러면 다 했다면 여러분들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한번 해볼까요? 뿅. 이건 뭘까? 자, 그러면 너는 영어를 사용한다. 너는 영어를 사용한다. 넌 영어로 말한다. You speak English. 뒤에 부가 의문은 뭘까요? Okay, don't you?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일반 동사니까 do 들어있죠? 여기 not 있어 없어? 그러면 not을 넣으려면 뭐 할 수밖에 없어? Don't you? 할 don't를 만들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You speak English, don't you? 그랬더니 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야 나는 쓰는데 라고 하고 싶으면 가 아니고 No, I don't입니다. 야, 좀 이따 할게. 이건 좀 이따 하고 이건 이 대답은 좀 이따 하고 일단 이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리사는 화나지 않았다는 뭐예요? 일단 Lisa isn't angry. Wasn't angry. 그러면 여기에다 뒤에 붙이는 부가의 부분은 was she? 그렇죠. was she죠. 이번엔 비동사죠. 됐습니까? was she angry? 화나지 않았었는데 was she angry? 화가 났었나? 라고 붙이는 거죠. 비동사가 있고 not이 있으니까 비동사 not 뺀 거고요. 리사 안만 길어봤자 꼭 she 해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리는 수영을 못해. Harry can't swim. 오케이. 할 수 있나? Can he? 됐습니까? 이번에 자 아까 전에 일반 동사였죠? 여자 아니야? 해리 남자죠? 해리슨 포드 아저씨 찾아줄까요? 누구예요? 해리 몽땅 다 남자죠. 여기 여자 있습니까? 다 남자죠 해리들. 됐습니까? 뭐 얘가 여자라고요? 남자입니다. 누구예? 네. 몰라요? 뭐 아저씨겠죠 뭐. 됐습니까? 해리는 다 남자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종류 다 보여줬습니다. 일단 일반 동사 don't you? 그 다음에 이번엔 비동사 not이 있었던 경우, 그 다음에 조동사 있는 경우 됐습니까? 절대로 can, Harry 하면 안 된다 했으면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 해서 뒤에 붙여놔야 된다 그랬습니다. can, Harry 하면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가게는 비싸. expensive. 그 다음에 뒤엔 그럼 뭐 붙여요? Isn't this? 그렇죠? Isn't this 같은 소리 하고 있니? Isn't this? 반드시 인칭 대명사로 바꿔야 된다고요. Isn't it? Isn't this? 이런 거 없습니다. This는 지시 대명사기 때문에 This는 지시 대명사기 때문에 안 되면 인칭 대명사로 바꿔야 돼. 손가락질하는 This는 못 씁니다. Isn't it? This shop is expensive, isn't it? 그 다음에 그는 그 모임에 참가하지 않았다. 무슨 시제예요? 그는 모임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he doesn't 과거 시제라 그래놓고 attend the convention 하면 있죠. He didn't attend the convention. 됐습니까? 그럼 뒤에 뭐 붙일까요? Did he? 붙이면 되겠죠. 했었나? 됐습니까? attend가 동사예요. 됐습니까? attend가 그렇겠지 당연히. Didn't attend가 참가하지 않았다니까. He didn't attend the convention. Did he? 굳이 안 써. 그래서 여기는 did he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리는 피아노 연주할 수 있다. Sally can play the piano. 그러면 여기 뒤에 뭐 붙일까요? Can't she? 그렇죠. 반드시 can't 하고 셀리는 안만 길어봤자 하시고요. Can't she? Can't.
예? 아, can't 오타 오타. 아우 그런 거 잘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운 거. 여러분들이 저 2학년 1학기 때 시험 치는 거 있다 그랬죠? 네. 현재 완료 시제. 요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have 플러스 pp를 써요. have 플러스 pp. have 플러스 세 번째 녀석. 하다시 세 번째 녀석. 입장 밖에 어떤 시. 예, 입장 밖에 어떤 시. 이거 알려드렸는데요. 나 지각했다 아닌가는 뭐였더라? Aren't I? 그렇죠. Aren't I? 그렇죠. Aren't I? Aren't I late? Aren't I?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표현인데 이번에 뭐가 있다. 너를 위한 편지가 있다. Letter from me. 나를 위한 창. 그럼 여기 뒤엔 뭐 붙일까? Isn't there? 해야 되겠죠. Isn't there a letter for me? 라고 물어야 되니까 없니? 라고 물어야 되니까 있다, there is 있니? Is there? 잖아 Is there? Is there a letter for me? 하면 나를 위한 편지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There은 인칭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이 뒤에 뭐가 생겨야 되냐? 자,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날 위한 편지가 있다. 다음에 붙이고 싶으면 없나요? 를 붙여야 될까요? 없나요? 날 나한테 온 편지 없나요? 그러니까 Isn't there a letter for me? 를 줄여서 앞부분만 놔둔 겁니다. Isn't there a letter for me? 가 날 위한 편지가 없습니까? 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인칭대명사가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죠. 인칭대명사가 아닌 경우. 그래서 이 문장을 주의해야 될 부가의 부분을 써놓으면 되겠죠. There is a letter for me. Isn't there? 없나요? Isn't there a letter for me? 나한테 온 편지 없나요? 이런 거죠. 됐습니까? 자, Bill always gets up early. 뭐 여기서 뭔가 잘못됐대요. 3번 문장에 always gets up early. 걔도? 걔도? 어, get up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get up을 해야 된다. 왜 그럴까? 초, 왜 그렇죠? 아, 빈도부사 뒤에는, 그쵸. 빈도부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써야 되죠. 그쵸. 생전 처음 보는 규칙이죠. 그런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빌은 항상 일찍 일어나. 하고 부가 의문 붙여놨죠.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오케이. 일단 여기에 get up 했으니까 이 속에 does 들어있죠. 그러면 doesn't 한 건 맞아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B는 반드시 he를 해야 된다니까요. 됐습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aren't going to be late again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어디가 틀렸을까? aren't you? aren't you? 왜 그러셔죠? we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 다시는 지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다시는 지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얘 한번 길어봤자 뭐로 바뀌면 되죠? you로 바뀌어야 됩니까? 아, 자, 니들이 단체로 지각했어. 어, 단체로 지각. 반성문 써. 말했어, 막. 우리는 다시는 지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 지각하지 않을 겁니다. 해놓고 뒤에다가 뭐 붙이면 너희들 지각할 거니? 라고 붙일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각할 건가? 라고 붙입니까? 너희들. 아, 너희들 누구다? 아, 나? 나보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들. 그럼 얘를 U로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 이거 왜 U로 바꿉니까? 이걸 도대체. 당연히 Are we 해야 되겠죠. 왜요? 여기 not 있잖아요. 그럼 not 빼야 된다며. Are we going to be late again? 우리 다시 지각할 건가? We aren't going to be late again. Are we? 지각할 건가? 그 다음에 I can use this ticket on any bus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라고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보니까 전부 수학 문제 풀듯이 풀고 있어. 무슨 해석을 안 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일단 무슨 뜻이야? I can use this ticket on any bus. 내가 이 표를 사용할 수가 있대요. 오케이. 어떤 버스에서라도 내가 어떤 버스에서도 이 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해놓고 내가 사용할 수 없나? 라고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가 틀렸어요? Can't I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can인데 여기 갑자기 왜 may가 나오냐 이겁니다. 내가 사용할 수 없나? 나 이 표 어느 버스에서도 다 쓸 수 있잖아. 못 쓰나? 됐습니까? Can't I로 바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You didn't go to bed very early last night. Do you?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너는 어땠다? 가지 않았다. 언제? 어젯밤에. 그런 다음에 자러 갔었나? 라고 묻는 거죠. 그럼 어디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Did you? 해야 되는 거죠. Did you go to bed early last night? 어제 일찍 자러. 너 어제 일찍 자러 안 갔잖아. 갔었냐? 라고 부가의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더 얘는 아직 안 한 거 has 플러스 pp니까 아직 아니고요. 얘는 그 다음에 that was a boring program wasn't that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뭐였다? 지루한 프로그램이었다 아니었나? 이러고 있죠. 어디가 틀렸죠? 오케이. 반드시 뭐로 바꾸라고요? 인칭 대명사로 바꾸라고요. wasn't it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니었냐?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ill won't be very high, isn't it? 비리 계산서죠. 계산서. 계산서. 예, 계산서 요금표. 그러면 뭔 소리야 이거? 가격이 비싸지 않을 것이다 해놓고 이렇게 했네요. 어디가 틀렸죠? Will it? 그렇죠. Will it 해야 되겠죠. Will it be very high? 가격이 높을까요? 가격이 비쌀 것인가요? 여기에 want 있으니까 조동사 써야 되고 not 있으니까 not 빼고 쓰는 거죠. 더 비려 난만 길어봤자 it 했고요. 그 다음에 there are 6 more lessons this year. 올해 몇 개의 수업이 더 있다? 6개의 수업이 더 있다 해놓고 없나? 라고 묻고 있네요. 그럼 어디가 잘못됐죠? There. 그렇죠. Aren't there? Aren't there 6 more lessons this year? 오늘 올해 6개 수업 더 없나? 오케이. 그럼 there are 했으니까 aren't there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이 아저씨 계속 나오고 있네. 오케이, 해리포터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명령문에다가 할 때 좋어 부갈문문. 자, 명령문은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앞만 길어봤자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 치워라. Clean this room. 해줄 거니? Will you? 한단 말이에요. Will you? Will you 뒤에 생략된 말? This room. 한단 말입니다. 명령문은 뒤에 부가의문 뭐 한다? Will you?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슬퍼하지 마라. Don't be sad. 다음엔 뭘까요? Will you? Will you be sad? 슬퍼할 거니? 슬퍼하지 마라. 슬퍼할 거니?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입니다. let's는 선생님이 shall we 라고 했죠. shall we가 아니고 shall we 써야 됩니다. 좀 잘못 설명했으니까 고쳐주세요. 전번에 설명할 때. 됐습니까? 그래서 let's go to the movie. 우리 영화 보러 가자. shall we go to the movie? shan't we가 아니고 shall we입니다. shall we 그냥 shan't we가 아니고 shall we 라고요. let's not be lazy. shall we? 됐습니까? let's의 부가의 문문은 shall we를 쓴다. shall we. 왜냐하면 let's가 같이 하자고 하는 거니까 때문에 shall we라는 녀석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여기에 크게 봤을 때 1번하고 2번의 공통점은 두 전부 다 무슨 문이냐면 전부 다 명령문이야. 명령문. 명령문의 부가의 문을 왜 주의해야 되느냐?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런 명령문, 그러니까 let's 말고, 이것도 let's도 명령문이긴 한데 let's 말고 명령문은 상대방한테 하는 거니까 여기는 you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해줄래? 라는 뜻으로 will you를 하고요. 그 다음에 let's는 같이 하다는 거니까 이번엔 you가 아니고 we를 쓰고 제안하는 거니까 shall we dance? shall we go to the movie? let's not be lazy. shall we not be lazy?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m not in 거죠. 그래서 aren't I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이거 잘하고 있는 중이지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 이거 잘하고 있어. I'm this right. 아닌가? Aren't I? 한단 말입니다. Aren't I?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내가 틀리지 않았어. I'm not wrong. 뒤에는 뭐 붙이겠어요? Am I? 붙이겠죠. 여긴 not이 있으니까 이때는 are I가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에 aren't I 한다고 여기에 are I 하진 않겠죠. 설마 am I?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글씨체가 달라지는 걸로 봐서 여기까지 작성했다가 나중에 수정해서 덧붙인 거겠죠. there가 있는 경우는 there가 있는 경우 there는 there는 암만 길어봤자 대신에 there를 사용한다. there are many books in this library. 이 도서관에 책이 많대요. 뒤에는 뭐 붙인다? aren't there? 그 다음에 there was a big tree. 뭐가 있었다? 큰 나무가 있었다. in your backyard. 어디에? 뒷마당에. 그럼 뒤에 뭐 붙일까요? wasn't there? 없었나? 붙인다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추가해서 설명 드렸고요. 그래서 부가의 문은 최대한 짧아야 되기 때문에 꼭 암만 길어봤자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ot이 있는 경우에도 줄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am not I가 줄여 쓸 수 없기 때문에 aren't I까지 써버린다. 얼마나 축약을 하고 싶었으면 aren't I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본문장에 not이 없으면 뭐 not 넣고, 반대로 본문장에 not이 있으면 not 빼고,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뭐 it's called isn't it? 넌 수용할 수 있다. can't you? 못하니?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 this movie is the movie is not boring. 지루하지 않다. the movie 안만 길어봤자 꼭 해서 it 하고요. 여기 not이 있으니까 is it boring? 지루한가?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your parents go to church. 니네 부모님 교회 다니시잖아. your parents 안만 길어봤자 they, don't they go to church? 교회 안 다니시니? 난 잘생겼어 아닌가? I'm handsome. Alright, let's make picture. Shan't we가 아니고 shall we? 라고 했죠. 됐습니까? 만들래?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보면 자 이제 뭐로 이어질 거냐? 부정의문문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 자연스럽게 하나도 안 자연스러운가? 자, you can swim, can't you? 이랬어. 너 수영할 수 있잖아. 해놓고 못하니? 한 겁니다. 아니 페이지는 넘기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못하니? 여기 can't you의 뜻은 이렇게 되겠죠? 너 수영할 수 있잖아. 못해. 이랬어. 그러면 우리말로 만약에 수영할 수 있으면 야 너 수영할 수 알지? 못해? 아니야 이제 우리말로 대답해주세요. 못해? 수영 못해? 수영 못해? 그러면 예 못해요. 됐습니까? 예. 너 수영할 줄 알잖아. 못해? 얘 못해요. 그럼 얘가 절대로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 Yes, I can't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된다? No, I can't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부정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마치 NO가 YES처럼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라는 게 부정의문문이에요. 됐습니까? 뭐 좀 더 해볼까요? 아ren't you angry 하면 해석이 너는 화 안 났니죠.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화가 났으면 너 화 안 났어? 너 화 안 났어? 너 화 안 났어? 일단 우리말로 먼저 하면 화 안 났어 이러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뭐 대신에 뭐 그래 화 안 났어 모르겠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화 안 났다를 먼저 만드세요. 화 안 났다. 그러면 나 화 안 났다가 뭐니까? not, angry잖아. 그렇죠? 그럼 이 앞에는 yes겠어, no겠어. 그러니까 yes가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not이 있기 때문에. no, I'm not. 너 화 안 났어? 그래, 화 안 났어. 자, not은 yes하고 같이 못 써요. not이랑 같이 쓰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부정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의문문에서 yes, no를 안 틀리려면 yes, no 쓰기 전에 뭐부터 해봐? not이 들어가는 대답인지 not이 안 들어가는 대답인지 먼저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까? 표정이 별로 뭐 좋지가 않네 애들이. 뭐라 했는지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명령문 뒤에 will you 하고 let 뒤에는 shall we 한다는 거. don't make any noise here. 뭔 소리야 don't make any noise here.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죠. 됐습니까? 그래서 will you 뒤에 생략된 말은 뭐겠어? will you? will you will you 뒤엔 뭐겠어? will you 뒤엔 동사 원형이지. 동사 원형. 어? 그럼 뭐겠어? will you 뒤에 생략된 말은 don't make any noise here. will you 뒤에 생략된 말? 'Will you make any noise?'겠죠. 뭐겠어요? 어?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마라 해놓고 'Will you make any noise?' 붙이면 너는 시끄럽게 할 거니 말이죠. 됐습니까? 'Will you make?'가 생략되죠. 'Will you make any noise?' 시끄럽게 할 거니? 그럼 시끄럽게 안 할 거면 뭐라 그러겠어? No. No. I want to make any noise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no I want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no라고요. no 시끄럽게 할 거야? will you make any noise? no I won't make any noise. 시끄럽게 할 거면 yes I will make some noise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s go shopping. 우리 쇼핑하러 가자. shall we? shall we 뒤에도 동사 원형, will you 뒤에도 동사 원형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부가 의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가 의문문 상대방에게 확인을 받거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평서문 끝에 will you, can you, is there, aren't there 이런 식으로 붙이는 의문문이고 그렇지 않니, 뭐 그렇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앞문장에 not이 없으면 부가의문문엔 not을 넣고 앞문장에 not이 있으면 부가의문문에서는 not을 쓰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부가의문문의 주어는 반드시 반드시 인칭 대명사로 바꿔 쓰는데 예외는 뭐다? There is. There plus be 동사. 뭐 there is로 예를 들어놓으면 되겠죠. There is a book. 책이 있어. 뒤에 붙일 때는 뭐라 그런다? Isn't there. Isn't there로 붙인다. 없나? 책이 있잖아. 없어? There is a book. Isn't there? Is there a book?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책이 있으면 뭐라 대답하면 될까? 일단 뭐 한 다음에 책이 있으면 there is야? there isn't야? 책이 있는데 there isn't입니까? 그러면 책이 있으면 여기 yes야 no야? 예, 책이 있습니다. 없나? 아니, 있어. 됐습니까? 책 있잖아. 없나? There is a book. Isn't there? 아니, 있는데. 됐습니까? 만약에 책이 없으면 no, there isn't. 책이 있잖아. 책이 없나? There is a book. Isn't there? 그래, 없어. 책 없나? 그래 없어. 아니 있어. isn't there가 무슨 의문문이에요? 부정 의문문이죠. 다음 챕터에서 하게 될 부정 의문문. 수용할 줄 할 수 있니가 아니고 수용할 수 없니? 라고 묻는 거. 됐습니까? isn't there가 책이 있니에요? 책이 없니에요? 책이 없니? 그래 없어. no there isn't. 아니 있는데 yes there is.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르는 것 같은데 애들이 분위기가. 그 다음 계속해서 동사는 뭐 비동사는 비동사와 조동사는 쓰고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를 사용해서 쓴다.
부정의 의문문에 not과 반드시, 뭐 반드시 축약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뭐까지 존재한다? Aren't I까지 존재하게 된다. I'm pretty. 나 예뻐. Aren't I? 아닌가? 됐습니까? 안 예쁜가? 그래서 뭐 난 예뻐 이랬어. 그쵸? 난 예뻐. I'm pretty. 한 다음에 아닌가는 어떻게 붙이면 되고, Aren't I? 하면 되겠고, 여기다 대고 안 예쁘다 그러면, 안 예쁘다 그러면 You are야 You aren't야 You aren't를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pretty가 그대로 사용되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얘는 생략할 수가 있죠. 그러면 You aren't 앞에는 그럼 yes예요? no예요? 그래서 나 예뻐 아닌가? 그래? 안 예뻐. 안 예쁜가? 라고 한 거잖아. 안 예쁜가? 난 예뻐 안 예쁜가? 그랬더니 그래 안 예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쁘다면 아니 예쁜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Yes, you are pretty.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안 예쁜가? 라고 한 거야. Aren't I pretty? 한 거야. Aren't I pretty? 안 예쁜가? 그랬더니 그래 안 예뻐 아니 예뻐. 됐습니까? 이게 부정의문문이고 부가의문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Mr. Kim is a police officer. 김씨 아저씨가 뭐다? 경찰이다. Isn't he police officer? 부가의문문엔 반드시 뭐를 생략해라, 뭐를 생각해라, 생략된 걸 계속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Isn't he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Isn't he a police officer? 여기서 Mr. Kim 안만 길어봤자 반드시 여기다 Isn't Mr. Kim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경찰관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he is야 he isn't야? he isn't죠. 그러면 이 앞에는 yes예요 no예요? 오케이, 그래서 김씨 아저씨 경찰관이잖아 아닌가? 그래? 아니야. 됐습니까? 이게 부정의문문이죠. 그러니까 부가의문문이자 not이 있기 때문에 부정의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no가 마치 yes인 것처럼 해석됩니다. 아닌 경찰 아닌가? Isn't he a police officer? 경찰 아닌가? 그랬더니 그래 아니야. 됐습니까? 아니야 맞아. Yes, he is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경찰관이 맞다면. 제니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여기 제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she 하시고요. Jenny doesn't like cats. 제니는 뭘 좋아하지 않는다. 고양이 좋아하지 않는다. Does she? Like. 어떻게 여기 doesn't가 생략되냐? Does she likes입니까? Does가 여기 있는데 does she like cats? 제니 고양이 안 좋아하잖아. 좋아하는가? 라고 does she like cats? 라고 물은 거죠. 뭐가 생략됐는지 꼭 생각해야 됩니다. Does she like cats? 고양이 좋아하나? 그럼 좋아하면 뭐라 그러면 돼? Yes, she does.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Likes cats 대신 왔죠. 안 좋아하면 no, she doesn't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의 부분에 대한 대답. 의문문과 상관없이 대답하는 내용이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로 한다. 이 말이 아까 얘기했던 자, you can speak English, can't you? 해석은 뭐예요? 너는 영어를 할 줄 안다, can't you? 못하니, 뭐 아니니 해도 되지만 못하니, can't you 뒤에 생겼지만 can't you? Speak English죠. Can't you speak English? 너 영어 할 줄 알잖아. 못해 그랬는데 할 수 있으니까 못해 그랬더니 아니 할 수 있어 이러죠. 그러니까 yes I can이 아니 할 수 있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못하니 그랬더니 그래 못해. 됐습니까? 아니 할 수 있어. 그래
못해. 그러니까 해석할 때 조심하고 아니라고 무조건 노가 아니란 말이에요. not이 있을 때만 can't처럼 not이 있을 때만 no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너 영어 할 줄 알잖아. 못해? 아니 할 줄 안 돼. 그래 못해. 됐습니까? Can't you? Can't you speak English? Yes, I can speak English. 아니 할 줄 알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녀석을 쓰고 여기에는 일단 A부터 시작해서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 해서 부가 의문문 뒤에 뭐 된 거 생략된 거 써오세요. 부가 의문문 뒤에 뭐가 생략됐냐.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 의문문이기 때문에 대답을 내가 시킬 거거든요. 수업할 때 대답도 마음속 써와도 좋고요.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 뭘 시킬 수지는 모르죠. 됐습니까?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도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어려운 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여기 C의 1번에 보면 어만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남자 같아 여자 같아? 여자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해드려야 되네요. C의 2번에 보면 에릭이 나오는데요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그 뒤에 He is very smart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피곤하다 안그래 세라는 테니싱 좋아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설명드렸던 포커스 68의 부정 의문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 의문문에 부정어 다시 말하면 not이나 never 같은 애들 내 안에 not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not이나 never 같은 것들이 포함된 의문문이 부정 의문문이다. 그래서 배고프니? 라고 묻는 게 아니고 뭐라고 묻는 거? 배고프지 않니? 라고 묻는 거. 됐습니까?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 말고? 수영 못하니? 수영할 수 없니? 라고 물어보는 거. 됐습니까?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집에 갈 수 없나요? 라고 묻는 거. 이런 걸 보고 부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너 교회 다니니? 라고 묻는 게 아니고 너 교회 안 다니니? 라고 물어보는 게 부정 의문문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는 걸어서 학교 간다가 아니고 너 그 안 걸어가니? 라고 물어보는 게 부정 의문문이라고요. 됐습니까? 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뭐가 부정 의문문인지? 뭐뭐 하니가 아니고 뭐뭐 안 하니? 라고 물어본 거. not이나 never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부정 의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정 의문은 뭐뭐 하지 않니? 라고 묻는 부정 의문으로 그래서 뭐 일단 비동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뭐로 한다? 축약형으로 is not he hungry가 아니고 is not he hungry가 아니고 isn't he hungry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배고프지 않니?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isn't it cold here? 이거 뭔 소리야? 여기 안 춥니? 그렇죠. 여기 안 춥니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옷을 막 추서 입으니까 일단 여기에 it is야 it isn't야 오케이. 옷을 막 주워 입는데 no 오케이. 일단 it is야 it isn't야 it isn't 오케이. 자 A가 얘기했어. 이렇게 내가 선생님이 이걸 해석을 쓰면 그랬어. 근데 막 여러분도 막 옷 막 주워 입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춥지 않니 그랬는데 우리말론 뭐라 그러겠어? 아니 추워요 이러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부터 제발 생각하지 말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춥 여기 춥다 여기 춥다란 말 만들어 보세요. 여기 춥다 It is cold here. 고 cold here는 어차피 말하는 사람이 썼으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그럼 이 앞에는 뭐겠어? Yes. Yes, it is.
됐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여기 안 추워? 아니 추워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yes it is. 아니요 춥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부가 의문문이라고요. 그 다음에 didn't your sister come home? didn't your sister come home이 뭔 소리야? 너의 시스터는 집에 오지 않았니? 말이죠. 니네 언니 집에 안 왔어? 니 여동생 집에 안 왔어? 누나 집에 안 왔어? 했어.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안 왔으면, 안 왔으면 뭐 한 다음에 얘 안만 길어봤자? She. 그래서 뭐 she 안 왔으면 no she did, 뭐 she did야? 뭐 she didn't야? didn't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 뭐겠어? 그래서 아직 안 왔니? 예, 안 왔어요. 알겠습니까? 아니요, 왔어요. Yes, she did 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반드시 축약형 써요. Did not your sister come? 안 됩니다. Didn't she 해야 됩니다. Did not she가 아니고 didn't she 해야 되고 Is not it이 아니고 isn't it 해서 반드시 이렇게 뭘 써야 된다? 축약형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 Aren't they from Canada? 뭔 소리야? 그들은 캐나다 출신 아니니? 그랬어요. 됐습니까? 야, 그 사람도 캐나다 출신 아니야? 그랬더니 어 아니야. 어 아니야가 뭡니까? They aren't from Canada니까. 됐습니까? 어 아니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아니야 맞는데는 뭐예요? 아니야 캐나다 출신 맞는데 Yes, they are. 그 여기다 한글로 써놔야 되죠. 그들은 캐나다 출신 아니니 됐어. Aren't they from Canada? 그랬더니 아니 맞아 캐나다 출신이야. 어 캐나다 출신 아니야. 야 걔도 캐나다에서 온 애들 아니야? 아니야 캐나다 출신 맞아. 그래 캐나다 출신 아니야. 그래서 yes와 no를 먼저 결정하기 전에 대답하는 말에 not이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결정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네요. 폼이 뭐야? 폼? 네? 폼? 그럼 시인은 뭐였더라? 포인. 오케이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애들 숙제 냈어야 됐는데 시인 뭔지 모르는 사람 조사해보세요. 그 다음에 파이어파이터 알죠 뭐?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워크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지 워크북 있잖아요. 예예. 우리가 문제까지 풀었는 게 어디야? 64. 그렇죠 64죠. 64까지죠. 알죠. 했어. 워크북.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하면 뭐 생각나는 것들 쭉 한번 해볼까요? 어 그렇죠 좋네 그렇죠. Be quiet. 오케이 그 다음에 뭐 make noise 한번 뭐 make noise 그러면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어. don't make noise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곤 해라 명령문 이런 걸 보곤 하지 마라 명령문이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지각하지 마라 그렇죠. don't be late for school 하면 되겠죠. be late for 이러면 되겠죠. Don't be late for online class 이러면 되겠죠.
많이 듣는 소리 아닌가요? 안 들어요? 시간 잘 지킵니까? 아니 10시 반에 일어났어요. 와우 대단하다. 12시에 열려요. 진짜? 왜 그러고 아침에 늦게요. 아 미리 해놓는다. 아침에 출석 실시간으로 확인 안 합니까? 해요. 그거 언제 봤는지 미리 미리 해놓으면 미리 하면 말 안 해요. 12시에 딱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인 거잖아요. 그죠? 말상 해요. 열린다 안 열린 것도 있어요. 다 가진 날 수 있어. 다 가진 날은 나중에 해야지. 7시 다 하죠. 자 이게 명령문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부가의문 붙여볼까요? Be quiet. 음흠. Will you? 그렇죠. 아. Will you be quiet? 였죠.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됐습니까? Don't make noise. 뒤에 부가의문 붙여볼까요? Will you? Will you? 됐습니까? 시끄럽게 하지 마라. 됐습니까? Don't make noise. Will you? 그 다음에 Don't be late for online class 뒤에 부가 부분? Will you? 이제 안 속네. 됐습니까? 그래서 명령문 뒤에는 Will you라며 부가 부분은. 됐습니까? 그렇게 해주겠니? 라는 뜻의 Will you를 붙여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또 생각나는 거 뭐 중에서 뭐 비동사 써야 되는 경우 조심해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명령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라라는 뜻으로 명령, 지시, 부탁, 충고, 금지 등을 할 때 쓰고 유를 생략하고 뭐로 시작한다? 동사의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한다.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대답하시오. 오케이 부탁하고 싶을 때는 please answer the question 또는 answer the question please 할 수 있다. 근데 please가 동사로서 무슨 뜻도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 준비되어 있는 기쁘게 하다. 그래서 pleasing 사운드를 듣고 I am pleased일까요? pleased 사운드를 듣고 I am pleasing일까요? pleasing 사운드를 듣고 I am pleased 하겠죠. ing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라니까요. 네. pleasing 사운드. 그럼 pleasing 사운드의 뜻은 기쁘게 하는 소리, 기쁜 소리. 네. ing형은 어떤 기분이 들게 한다니까요. 이디엄은 어떤 감정, 입장 바뀌는 어떤 시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라니까요. Pleasing 사운드를 듣고 I am pleased. 오케이 그래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Help me please 하면 되겠죠 뭐. Please help me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마라는 don't 뒤에 동사 원형. 그래서 교실에서 뛰지 마라. In the classroo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Don't jump인가요 여러분들은? Don't run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오케이. Don't run. 교실에서 run 하지 말라 그러겠지. Jump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방방에 don't jump 이렇게 써있으면 재밌겠다. 방방.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한명령문은 제한명령문 뭐였습니까? 우리 뭐뭐 하자였죠. 우리 뭐뭐 하자. 그래서 우리 가자가 뭐였습니까? Let's go. 우리 가지 말자는 뭐였더라? Let's not go. 그새 또 모르고 있죠. Let's not go. Let's do. Let's not do. 우리 하자. 우리 하지 말자.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Be quiet 이랬어. 그랬더니 반장이 이제 선생님 편 들어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편 들고 뭐라 그래요? Let's be quiet 이러겠죠. 그럼 재수 없어 말이겠죠. 됐습니까? Let's be quiet. 우리 뭐 하자? 조용히 하자. 자, let's를 보고 let's 뒤에 동사 원형을 보고 let's not 또는 let's 동사 원형을 보고 let's 동사 원형, let's not 동사 원형을 보고 제한 명령문이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비동사 써야 되는 거 조심하라 했습니다. Let's quiet 이딴 거 안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각하지 말자는 그래서 뭐다? Let's not be late for school 하면 되겠죠. Let's not be late. 우리 지각하지 말자. 됐습니까? 마찬가지 let's 뒤에 동사원형 let's not 뒤에 동사원형 쓰는데 비동사 필요한 경우에 비동사 빼먹고 아이고 아 비 안 써서 틀렸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틀립니다. 비동사 써야 되는데 안 쓰면.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뒤에 붙여볼까? 우리 가자. 그렇죠. Shall we? 하면 된다 했죠. 됐습니까? Let's go. Shall we go? Let's not go. 여기다 붙이면 뭐예요? Let's not go. Shall we? 안 속내요 저처럼.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상하게 가르쳤는데 여러분들 역시 똑똑합니다. Let's not go. Shall we not g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또 be quiet 뒤에도 또 붙여볼까요? Be quiet. 안 속내. 아이 재미없어. 옥장판 팔긴 글러먹었네. 됐습니까? 또 shall we 할 줄 알았는데 아깝다. 됐습니까? 이런 게 제한 명령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let's 플러스 동사원형 하자. 그래서 우리 같이 점심 먹자. Let's have lunch together. 됐습니까? 하지 말자는 let's not 동사원형으로서 산책하지 말자. 산책하지 말자. Go for a walk because it is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감탄문 정리는 지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뭐 빼고 뭐 빼고 자 빼고 뭐가 있으면 것이 있으면 뭐로 시작한다? what으로 시작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평소문 먼저 보여주는 거 아주 좋은 설명 방법입니다. 평소문 그것은 매우 슬픈 영화다. Sad movie. 됐습니까? 그럼 주어 동사 빼고 뭐 남아있어요? A very sad movie 남아있죠? 그러면 movie 쳐다보고 뭐로 시작한다? What a sad movie it is. 그리고 주어 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What a sad movie it is. 그 다음에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주어 동사 빼고 명사가 없을 때 how로 시작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돌 엄청 무거워. The stone is very heavy. 그럼 주어 동사 뭐 빼고? The stone is를 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뭐로 시작하면 되겠다? How heavy the stone is. How heavy it is를 만든다. 됐습니까? The stone is도 마찬가지. 그 돌을 보고 돌을 들면서 어떤 사람이 돌을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The stone is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선택 의문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너 어느 거 원하니? Which do you want? 밥이니? 빵이니? Rice or bread?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빵을 원할 때 yes I want 빵을 원하니까 bre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ich do you want, rice or bread? 그랬더니 yes I want bre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요. 뭐, 왜 안 돼요? Yes or no.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됐습니까?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됐습니까? Which do you want? Rice or bread? 했을 때 yes나 no로 절대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yes나 no로 대답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잭은 테니스 좋아하니 골프 좋아하니 뭐라고 물었더니 잭 like tennis or golf 했더니 he likes golf 해야지. 절대로 여기다가 yes나 no 같은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말하고 딸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를 못 골라내냐고. 됐습니까? 이 뒷부분 그냥 여러분들 뒷부분은 안 보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딱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yes, no 막 이러니까 막 제발 좀 틀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부가의문문, 부가의문문은 덧붙인다. 됐습니까? 나 잘생겼지? 아닌가? 뭐 이런 거 깜짝 놀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안 놀라게 해볼까? 나 못생겼지. 아닌가? 안 놀라네요. 그냥 웃네요. 맞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다 남아있다가.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평소문 끝에 동사 주어 형태로 붙이는데, 뭐, 앞에 not이 없으면, not이 없으면 뒤에다가 not을 붙이란 얘기고, 반대면 not이 있으면, 여기는 not을 쓰면 안 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주어는 앞문장의 주어와 같으며, 아까 전에 위를 유로 뒤에다가 바꾸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 말이 그 말이 앞문장의 주어와 부가의문의 주어와 같다는 얘기는 여기가 위에, 위가 있는데 여기다 유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주어와 같으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앞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를 좀 고급지게 쓰면 반드시 인칭 대명사로 바꿔 쓴다. 근데 인칭 대명사 안 쓰는 경우 아까 전에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책들이 없다. There aren't books. 해놓고 쉼표하고 쉼표하고 이제 부가의문 시작되는 사인으로 쉼표 씁니다. 그래서 are there books? 책이 있나?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are they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안 그래도 there 하고 they 하고 막 대충 갖다 쓰는 놈들이 are they 했는데 틀렸다는 거 잡아낼 수 있을까?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뭐 they나 there나 뭐 그게 그거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됐습니까?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비동사와 조동사는, 그러니까 he is angry, isn't he? 쓰고요. 그 다음에 he can swim, can't he?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동사가 들어있었으니까 비동사 다시 사용된다. 다만 not이 없었으면 not을 넣어서 축약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속에 숨어있던 뭐, do, does, did를 꺼내서 don't you? 됐습니까? You like ice cream, don't you?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쓴다. 그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not과 반드시 뭐 한다? 축약형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까지 있다? aren't I까지 사용. am not I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축약을 해야 된다. 졸립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미스터 김, 왜 뭐 시작 Mr. Kim is a police officer 한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요? isn't he 해야죠. is not h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isn't he a police officer? 그래서 김씨 아저씨는 경찰관이야 아닌가? 이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소방관이라면 일단 뭐 he is야 he isn't야? he isn't a police officer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 no he isn't a police officer he is a firefighter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 아니다 라는 대답이죠. Mr. Kim is a police officer. 이 말을 하는 사람, Mr. Kim is a police officer, isn't he? 라고 말하는 사람은 Mr. Kim이 police officer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서 isn't he 했는데 아니었죠. No, he isn't. 그래, 경찰관 아니야. 아닌가? 그래, 아니야. 소방관이야. 그 다음에 제니는 고양이 안 좋아한다. Jenny doesn't like cats. 좋아하나? 그렇죠. Does she 뒤에 생략된 말 Does she like cat?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좋아한다면 She does야 She doesn't야? 좋아한다면 좋아한다면 She does야 She doesn't야? She does죠. 그러니까 뭐 She does야? Yes she does. 됐습니까? 제니 고양이 안 좋아하잖아. 좋아하나? 그래 좋아해. 됐습니까? 이건 부정 의문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 좋아한다죠. 좋아하나? 그래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좋아하나? 그래 좋아하는데.
난 부정의 의무 뭐뭐 하지 않니? 란 부정적으로 묻는 거. 배고프니가 아니고 배고프지 않니? 화났니가 아니고 화나지 않았니? 수영할 수 있니가 아니고 수영할 수 없니? 라고 묻는 것들을 보고 부정의 의무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약형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뭐 긍정이면 yes, no로 한다는 얘기가, 그들은 캐나다 출신이 아니니? 라고 묻는 거죠. 캐나다 출신이니면 뭐였어요? Are they from Canada인데 캐나다 출신 아니니니까 뭐라고 물었고, from Canada 했으니까, 그러면 캐나다 출신이면 they are야 they aren't야? They are니까 yes, yes they are from Canad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출신이 아니면 they are from Canada야 they aren't from Canada야? Canada니까 당연히 여기는 no, they aren't from Canada. No, they aren't. 그래, 캐나다 출신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계속해서 포커스 63,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1번 지민. 비 quiet in the museu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 Be honest with everyone. 계속해서 아, watch your step please. Watch your step please. 계속해서 지민. 뭐라고? Don't swim in the river.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be quiet in the museum. 해석 진. 그래서 박물관에 좀 닥치고 있어라. 오케이, 그래서 be honest with everyone. 모두 정직한 사람이 되라. 어? 아, 정직한 사람이 되라. 모두와 함께. 모두와 함께 정직한. 그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모두와 함께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무슨 말이죠? Be honest. 뭐 해라. 정직하게 해라. With everyone.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정직하게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게 대해라. 모두와 함께는 뭐 모두와 함께. With everyone이니까 뭐. With my mom이면 엄마와 함께니까. With everyone. 모두와 함께입니까? Be honest with everyone. 모든 사람, 모든 이에게 정직하게 대하시오. 됐습니까? Hey, 지민. Watch your step, please. 뭔 소리야? 그래서 스텝을 좀 보란 말이죠. 이게 뭔 소리일 것 같아요? 수준. 뭐라고? 수준. 응? 수준. 수준을 좀 봐라. 실력? 실력을 좀 봐라. 발 조심하세요. 아. 발 조심. 스텝이 발걸음 단계 이런 게 스텝이죠. 여기서 발걸음, 발걸음을 잘 보래. 발 디딜 때 조심해서 잘 살피래. 발 조심하라고요. Watch your step. 됐습니까? 뭐 계단이 갑자기 뭐 살짝 요런 뭐 아주 낮은 계단이 있다든지 이러면 뭐 헛디딘 적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 Watch your step. 됐습니까? 그래서 Don't swim in the river는 강에서 수영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난 빈칼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긍정 또는 부정의 명령문을 써라.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승민이부터 해볼까? Take off your shoes inside. Take off your shoes inside. 계속해서 지민. Don't eat too much at night. 스스로한테 하는 말인가요? 계속해서 한번. 25. Open your textbook to page 25. 계속해서 4번. Be late for the meeting again. Okay, 그래서 채점 4번에 Don't be late for the meeting again. Okay, 그럼 be late for the meeting again 이라고 한 사람은 왜 그래야 돼요?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러면 Don't be late for the meeting again에 동의하십니까? 왜요? 그 late for meeting again이 다시는 그 회의에 늦지 말라는 뜻인데 그 비를 쓰면은 다시
회의에 다시 늦어가고 그랬듯이 되는. 그럼 이건 왜 틀렸을 것 같아? 응? 틀린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게 궁금한 거야. 왜, 그러니까 어떤 너의 머릿속에서 이 숙제를 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쳤길래 틀렸을까 이겁니다. 내가 궁금한 게. 처음 보는 경우는 내가 경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틀리는 사람은 잘 본 적이 없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해석하겠습니다. 지민이부터는 Take off your shoes inside의 뜻은?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너의 신발을 벗어. 오케이, your shoes, 안만 길어봤자? them. 그쵸. 그러면 them일 때 Take off them inside 하면 되겠죠? 아니요, take 오. them, take them off. 그렇죠, take them off 해야 된다고 했죠. 왜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어 동사죠 이거. 잘 안 해요. 그게 두 말이잖아요. 그렇죠. Your shoes일 때는 take your shoes off도 되고 take off your shoes 된다 했습니다. 지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딱 낚아채네 정답을. Take them off 해야 되죠. Take them off inside. 그것들 안에서 벗으세요. 다리 사이에 낀 거 놔야죠. 그렇죠. 됐습니까? 잘 때 다리 사이에 베개 낀 거 놓듯이. 됐습니까? 그럼 잠. 왜? 됐습니까? Take them off inside. 됐습니까? 댐을 다리 사이에 낀 거고 있는 사선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됐습니까? 집에 가서 댐 하나 만든다, 이제. 됐습니까? Take them off inside. 아래에서는 실내에서 신발 벗으시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도 하겠죠. Take off의 반대말은? 이제 할 때 됐는데? Take off의 반대말은? 그렇죠. 한 놈밖에 없냐? 푸돈. 착용하다 푸돈. 벗다 테이크 오프. 뭐 테이크 온 할까봐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할 때 됐는데? 그럼 테이크 온은 아무것도 없는 단어예요? 테이크 온? 테이크 온은 뭐에 착수하다. 뭐를 뭐 신경 써서 시작하다. 뭐 어떤 임무를 맡다. 테이크 온 더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뭐 테이크 온 더 잡. 오케이, okay, don't eat too much at night. 밤에 너무 많이 먹지 마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왜요?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럼 open your textbook to page 25의 뜻은 뭐겠어요? 25쪽을 내 공책에서 펴라. 공책은 노트북인데요? 아, 그 교과서에서 펴라. 교과서 페이지 25페이지 펼치세요. 저. open your textbook to page 25. 텍스트북은 교과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put your back down.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내려놔라 이거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가방 내려놔라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Put your back down. Put down your back 됩니까? 네. 그렇죠. Put down your back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할지는 알죠? 그렇죠? 그래서 your back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수로 바뀌면 put it down. 됐습니까? 오케이. put down의 반대말은 뭘까요? put up. put up이겠어요? pick up. 그렇죠. pick up이죠. 집어두는 거잖아. put down. 다 put down pick up. 됐습니까? put up. 왜 또 풋업은 안 물어봐요? 뭔데요? 풋업? 풋업은 풋업 윗으로 많이 쓰고요. 풋업 윗은 참다,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풋업 윗. 풋업 윗. 풋업만 쓰는 게 아니고 풋업 윗. 풋업 윗. 참다. 뭐 풋업 윗 뒤에 똥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왜요? 됐습니까? 네, 뭐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Put up with my 똥. 됐습니까? I can't put up with my 똥.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빨리 휴게소에 차 세워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sit down here. 너 여기 앉는다는데 여기 앉으세요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Sit down here 하면 되겠죠. 아 미안합니다. 예. Don't sit down here네요. 미안합니다. Don't sit down here. 여기 앉지 마. 페인트 칠해놨어.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고 나서 이렇게 써붙여놓겠죠. Don't sit down here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ll me after 3 o'clock. 너는 나한테 3시 이후에 전화한다는데 3시 이후로 나한테 전화하지마 하고 싶으면 Don't call me after 3 o'clock 하면 되겠죠. Don't call me after 3 o'clock. 그 다음에 you help your brother with your homework. Help A B가 뭐였더라? Help A with B.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다?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왜 자꾸 얘기하냐? 이 자리에 전치사 비워놓고 뭐 들어가니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 뭐 쓰는지 니들이 외우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싶대. 오케이. 뭐 그건 언제든지 됐습니까? 뭐 중2가 될 수도 있고 고1이 될 수도 있고. 솔직히 고1은 안 물어보겠다 이런 건. 왜요? 너무 쉬우니까. 됐습니까? Help A with B. B를 갖고 있는 A를 돕다. A가 B 하는 것을 돕다. You help your brother with your homework. 네가 너의 남자 형제 숙제하는 걸 도와주라고 하고 싶죠?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다? Help your brother with his homework. 그렇죠? 엄마가 여러분들의 언니나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그렇죠? 오케이. 숙제가 언니가 누나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누나가 숙제 좀 도와줍니까? 그럴 리가 없죠. 미안 언니. 됐습니까? 누나가 도와줍니까? 도와주겠어요? 미안합니다. 언니가 도와줍니까? 언니가 도와줘요 숙제? 아 도와주겠어요? 불편해. 누나가 누나한테 그 선물 같은 거 하나 주면 도와주고. 아 이제 너한테 물어볼 차례인데 도와주니? 도와줘야만 해. 왜? 할줄 몰라요. 도와주는데 여기는? 아 집에 가서 좀 하소하세요. 됐습니까? 니 와글락 하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막 그 해주면서 엄청 생생해져 막. 네, 이것도 모르냐고 막 그러니까요. 와우, 그렇군요. 뭐 둘째가 그렇죠 뭐 어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방 매일 청소해라 하고 싶으면 your room every day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전거 타지 마시오. Bike here. 왜 어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Don't ride a bike here. 뭐 어 쓰기 싫으면 don't ride bikes here 하시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Don't waste your time on computer games. Don't waste your time.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waste A on B 라는 표현을 알아두면 되겠죠. waste A on B. waste A on B 하면 뭐겠어요? 그 B에 A를 낭비하다. A를 낭비한다. B에. waste A on B. help A with B. waste 자체가 낭비하다니까. 어디 어디에 할 때 전치사 on을 쓴단 말입니다. waste A on B. to도 아니고 at도 아니고 on 쓴대요. Don't waste your time on computer games. 요새 컴퓨터 게임스에 waste time 하는 애들이 어딨어, 그치? Don't waste your time on mobile game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요새 롤도 이제 뭐 모바일로 네. 출시됐다는데, 그치? 바로 안 해. 모바일이 폰으로 해봤는데, 모바일로 해봤단 말이에요. 재미없어. 그래도 컴퓨터가 원작을 제일 재밌어. 아, 컴퓨터가 재밌긴 한데, 롤 자체가 재미가 없어. 뭔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몰라. 뭔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몰라, 지금. 게임 잘 안 해. 그렇죠. Don't waste your time. Games. 자, 그 다음. 제한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 기다리자 이러고 있네요. 여기서 그 사람 기다리자. Let's wait for him here. 그래서 wait for 누굽니다. Wait for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나 좀 기다려줘. Wait for me. Wait me가 아니고요. Wait, 기다려라. 왜? 누구를 위해? For me, for him. 나를 위해, 그를 위해.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read a book together. 같이 책 한 권 읽어보자. 그 다음에 Let's read a book together. 우리 같이 책 읽자. 그 다음에 Watch TV today. 오늘 TV 보지 말자. 그치? 오늘 드라마 하는 날인데 봐야 되는데, 그치?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By that chair. 그래서 저 의자 사지 말자. 뒤에 물음표 붙이고 싶다. 뭐였더라? Let's not buy that chair. Shall we? 였죠. 됐습니까? 제한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은 shall we 였습니다. Let's not buy that chair. Shall we? 오케이, 계속 승빈 우리 소풍 가자. Let's go on a picnic.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지민이로 와볼까? 지민이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자. 이거 모르겠어. 모르겠다. 3번 지인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Let's talk about it. 오케이, 그럼 승빈 채점 맞아요. 어? 다 맞아? 2번 빼고. 2번은 그럼 어떻게 해? Let's not. 그럼 뭐? 오케이,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거 뭐야 제한 명령문 할 때 문제 풀어 받는 거 있죠. 문제 풀어 받는데 한번 봐봐. 제한 명령문. 예. 워크북 말고요. 워크북에 말고 본 교재. 제한 명령문에. 포커스 몇이냐고? 64요. 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 본교재 포커스 64에 쭉 문제 풀었는 거 한번 봐봐. 그래서 뭐지? Let's not make any noise in the library. 그래. 뭐 했는 거예요? 안 했는 거예요 이거? 했어요. 어. 근데 왜 모릅니까? 어, 얼마나 복습을 안 했으면. 어. Let's not make any noise in the library. 됐습니까? 난 아직 모르겠다 머리 표정인데. 오케이. 없나 혹시? 있습니까? 나 swim talk about the bike. 위에 레이크 있지 않았나? 있어. 저기 에어플레이. 3번. 이건 말고요. 아, 아 여긴 없구나. 근데 맞췄는데. 맞췄는데. 그 대신 거긴 나왔잖아. 어디 나왔냐 하면은. Don't make any noise here. 여기 나왔잖아. 아~ 여기에 부가 의문문에. 아, 근데 내가 이거 보고 이해가 안 됐어. Don't make any noise. 뭐 이거 찾은 거야? 아니잖아. 그래도 멋진 거 같죠. 예. 그렇다 칩시다. make noise란 표현은 아무나 make noise. Make noise는 저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없다고? 없어요. 진짜? 네. 있을 거예요. 없어요. 언제? 언제? 말이 왜 못해? 여기 있네요. 언젠가 있었대요. 여기 있잖아. 아. 오늘 했잖아. 어? 레츠나. 그렇죠. 언제 했지?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명령문 할 때. 한 시간 전에. 뭐래? 맞지 않아요? 한 시간 전에. 뭐 한 시간 전에야. 얼마 되지도 않았다. 정말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야기 해보자 할 때 say도 있고 tell도 있고 speak도 있고 그렇지만 talk about이나 talk about, about 좋아 전치사 좋아하는 talk라 했죠?
let's say, not let's speak, let's tell. 다 틀렸습니다. Talk about, talk about. 오케이, 그 다음에 invite her to my party. 뭔 뜻이야? invite her to my party. 그녀를 나의 파티에 초대해라 라고 명령했는데 하자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Let's invite her to my party. 이건 쉽죠. Let's만 앞에 쓰면 되겠죠. Don't drink too much coffee. 뭐 하지 마시오? 마시오 했는데 우리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자 하고 싶으면 Let's not drink too much coffee. 그런 것만 들리죠. 아이고 코 막혀. Let's not drink too much coffee. Be nice to our classmates. 뭐해라? 잘 대해줘라. 누구에게? 반 친구들에게. 그러면 우리 그럽시다 하고 싶으면 to our classmates 하면 되겠죠. Let's be nice. Let's 뒤에 be가 올 수도 있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보기에 let's don't let's not 이용해서 I'm tired. 난 피곤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 Take a break. 우리 좀 쉬자죠. Let's take a break. Take a break. 그 다음에 he looks busy. 그는 어때 보인다? 그러면 우리 뭐 하자? Let's not visit him today. 오늘 그를 방문하지 말자. Let's not visit him. 그렇죠? 됐습니까? 가자! 이럴 텐데 그래서 지민이 같은 경우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mom's birthday. 뭐다? 신이다. 그래서 Let's make a cake for her. 하면 되겠죠? 그녀를 위해서 케이크 만들자. 케이크 for 그 다음에 the sign says no food. Let's not eat here. 그러면 the sign says no food가 뭔 소린데? 네, 음식 그렇죠, 그 표지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표지, 그 sign 그렇죠. 그 sign이 no food라고 거기에 say는 말하다가 아니고 쓰여 있답니다. 간판이, 표지판이, 사인이 간판, 표지판, 신호 이런 뜻인데 간판이나 이런 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쓰여있다란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딱 맞게 됐네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와, 벌써 53분. 예, 시간 빠르죠? 우와!